나는 강미애. 남자친구랑 편의점에 물을 사러 갔다. 계산을 하며 남친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주인 아저씨가 말을 걸었다. 여자친구분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네요. 순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생각하는데 베트남에서 오셨죠? 야, 이 정도로 한국말 하려면 여기 온 지 오래됐나 봐요. 난 비행기 안 타본 순수 한국 사람인데 베트남 사람이라니. 한술 더 떠 남친이 말했다. 갈수록 한국말이 늘더라고요. 요즘 보면 꼭 한국 사람 같다니까요.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. 나는 김설희. 친구한테 정말 기분 나쁜 전화를 받았다.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있잖아, 올해 남친이랑 휴가가 안 맞아서 나랑 휴가 같이 갈래? 했던 친구다. 결국 펜션까지 제일 좋은 곳으로 예약하고 예약금까지 걸어놨는데 오늘 아침 전화를 해선 그 휴가 말이야, 너 꼭 가야겠지? 혹시 안 가면 안 돼? 남친이랑 휴가를 마쳤거든. 이건 무슨 황당 시추에이션인지. 내가 너가 얄미워서라도 꼭 너랑 단둘이 휴가 갈 거다. 나는 남여친. 이번 달부터 점심식단에 후식이 추가됐다. 조금 더 풍성해진 반찬과 후식 때문에 매일매일 점심시간이 기다려진다. 그동안 복분자 주스, 매실 주스, 복숭아 주스 다양하게 나왔으니 오늘은 사과 주스일까? 엄청 기대했는데 오늘의 후식은 바로 냉보리차. 너무너무 실망스러웠다. 우리 집 냉장고에 한가득 있는 보리차를 후식으로 내놓다니 보리차도 후식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참 놀랐다. 나는 김은서. 오빠랑 아주 대판 싸웠다. 내 용돈으로 산 소시지를 오빠가 말도 없이 먹었기 때문이다. 야, 아 그거 하나 좀 먹으면 어디가 덧나냐? 말을 하고 먹던가. 돈 내놔, 돈 내놔. 싫어, 싫어. 메롱. 오빠가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아서 서글픈 마음에 내 방에 혼자 앉아서 울었다. 울고 난 뒤 배가 고파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 있었다. 그리고 그 초콜릿 위에는 미안해라고 오빠 글씨로 적힌 메모지가 있었다. 순간 웃겨서 오빠한테 뭐라고 한 내 자신이 한심했고 작은 거지만 오빠한테 완전 감동받았다. 오늘 일기 끝!